붙일 때 좀 큼직큼직한 걸로 붙여. 네? 붙일 때 좀 큼직큼직한 걸로 붙여. 아, 이걸? 어, 너무 작은 걸로 막 붙이면은 티가 안 나잖아. 아, 네. 너 코션 마크 같은 것도 좀 큰 것들. 아, 네. 한 번만 잘라, 한 번만. 네. 어, 여러 번 그러면은 너만큼 고생하니까. 네. 한 번만 하고, 또 이제 물 담그고. 막 끝에. 오케이. 원래 티탄즈 마크엔 이게 안 맞긴 한데. 남으니까 그냥 써버리자. 아, 네. 쫙 한 번에 넣어, 한 번에. 어, 그런 식으로. 너무 바짝 안 잘라도 된다. 어차피 재단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. 네. 약간 더 여유 있게 잘라가지고, 어, 그런 식으로. 데칼 중에서 네. 제일 큰 녀석들을 가장 먼저 붙여가지고 네. 걔네가 기준이 되게 해주고 네. 잘 자란 코션마크는 제일 나중에 돼. 아, 그리고 데칼 붙이려고 하면은 이거 지금 잘라준 데칼 정도 있지 요거 네. 걔네들도 옆으로 좀 치워놔. 어, 멀찌감치. 그렇지, 그렇게 안전하게 해놔야지. 근데 앞에다 티슈 갖다 놓고 잘자리에다가 세터 먼저 바르고. 아, 그렇게 안 쳐도 돼. 쓱쓱 바르고, 그렇지. 그리고 나서 데칼을 이제 각 끄져가갖고 쓱 밀어주면 된다. 대놓고는 대놓고 딱 종이를 아예 거기다 대놔. 어, 그렇게 대놓고 쫙 밀어. 안 밀리면 손으로 밀어도 돼. 핀셋으로 잡을 때 너무 멀찌감치 지금 잡았거든. 네. 좀 더 제대로 꽉 잡아. 그냥 그렇게 안 떨어지지. 그리고 자꾸 쭉 당겨. 오케이, 좀만 더, 좀만 더. 오케이, 뭐 위치 잡고. 그거 수평 맞는지 잘 봐야 돼. 네. 약간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가운데다 붙여, 가운데다. 좀 더 안쪽으로 이동시켜가지고. 네. 너무 지금 위쪽으로 올라갔거든? 조금 더 내려봐. 좀 더 당겨. 당겨갖고 가운데 정도 해볼게. 더 내려, 내려, 내려. 여기요? 아래쪽으로. 여기요? 너무 올라갔거든. 할 때, 잠깐만. 이 가운데 쪽으로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 위치로 옮기라는 거야. 아, 네. 그렇게 해서 이제 붙이면 될 거야, 이제. 네. 꾹꾹 눌러. 물기 완전히 빠지게 꽉꽉 눌러버려. 나중에 공기 생기면 이제 떨어진다. 네. 면봉을 쓸 때 딱 대고 돌려, 그냥 이렇게. 아, 네. 이러면서 돌리면서 빼면 물기가 다 빠져. 네.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데칼 제대로 못 붙이더라고. 아, 네. 빙글빙글 돌려버리는데 꽉 누르면서. 그럼 지금 흡착이 딱 되거든. 네. 이런 요정으로 붙이면 돼. 네.